제2공항 갈등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현재 제주공항의 시설 확충으로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용이 가능한가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회 갈등에서 특위가 현 공항의 확충 가능성을 공개 검증하고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100만여 명이 이용해 수용 능력의 99%에 이른 제주국제공항. 2055년이면 이용객은 4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수요를 대비해 제주의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현공항 시설 확충으로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에 현공항 시설 확충 가능성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공항 확충으로 된다면 정부가 그럼 이 공항 건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공항 건설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기존 공항 확충이 불가능하다. 세 가지 측면에서 안전이나 환경이나 장래 그 항공 수요 충족 부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공항 건설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도 이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그렇게 되면 도의회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는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대 단체에서도 현공항 확충 문제를 집중 제기함에 따라 공개 검증을 통해 현공항 확충인지 제2공항 건설인지 가닥을 잡자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ADPI에서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아마도 제주도민들께서도 아니면 의회에서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오겠죠. 근데 반대의 상황도 예단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현공항 확충 가능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현공항 확충이냐 제2공항 추진이냐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 이번 원포인트 공개 검증이 갈등 현안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